오늘 컬렉션 때문에 메이크업을 좀 여러 번 많이 바꿔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상태거든요. 이렇게 자외선과 미세먼지 같은 유해 환경 속에서 수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 토너는 선인장 추출물로 이루어진 무알콜 토너인데 싱그러운 향으로 피부에 힐링과 진정 효과까지 줘요. 일단 솜에 토너를 충분히 묻혀주세요. 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민해진 부위에 이렇게 팩처럼 이렇게 10분 정도 기다릴 건데 이 사진은 제가 참스 쇼할 때 백스테이지에서 찍힌 사진이거든요. 근데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제 10분이 된 것 같으니까 떼도록 할게요. 이 남은 토너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세요. 이제 수분 에센스를 바를 차례인데요. 에센스 그레 워터는 선인장 시드 오일이 함유된 워터 에센스 타입으로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.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흡수시켜줍니다. 밀착력 있게. 또 이렇게 손에 남는 거는 아까우니까 목에 발라주시면서 얼굴과 목을 함께 케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게 페퍼민트 성분이 들어있어서 쿨링 효과를 줘서 되게 지금 바르면 시원했거든요.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여가지고 살짝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발라놓은 수분 에센스를 지키기 위해서 크림 플래시 앤 모어로 수분 보호막을 형성시켜주세요. 일반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은 바른 즉시 증발하는데 이 크림은 묵직한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이라서 피부에 수분 보호 코팅막을 형성해 수분을 꽉 잡아줘서 오랜 시간 촉촉함은 물론 피부에 물광 효과까지 줘요. 수분 크림을 듬뿍. 수분 크림 또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느낌으로 두드려서 발라주세요. 너무 촉촉해. 보이시죠? 이렇게 지금 딱 관리를 하고 숙면을 딱 취하면 확실히 피부가 달라지는 걸 몸소 느껴요. 지친 피부에 수분을 꽉 채워주는 저만의 피부 관리 팁이었습니다.